3포인트 챌린지 역시 뭐 커리 하면 또 3점슛 아니겠습니까? 크록스맨이 오셨으니까 또 농구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좀 성공률 확률 좀 높일 수 있다. 저는 일단 슛을 이렇게 올렸을 때 고정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총 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총을 이렇게 조준을 딱 해서 빵 쏘잖아요. 그 조준점이 안 흔들려야지 정확히 표적을 딱 맞출 수 있잖아요. 농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탁 올렸을 때 전혀 흔들림 없이 탁 멈추고 그 다음에 던져주는 거. 아, 이런 움직임을...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고 나서 안 들어가면 어떡하죠? 제가 알려드린 대로만 하면 안 들어갈 리가 없죠. 첫 번째로 손의 중심이에요. 손바닥을 떼줘야지 손의 중심이 손가락 끝에 몰리고 손가락 끝에 중심이 있어야지 감각적으로 공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박자입니다. 박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처음에 캐치하면서 몸을 낮추는 부분이 하나고 그리고 슛을 세포인트까지 올리는 부분을 둘 그리고 던지는 부분을 셋 이렇게 세 박진을 나누는데 이 세 박자가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돼요. 슛을 자연스럽게 잇는 방법은 자 하나, 둘, 셋이지만 세포인트 둘에 멈추기 바로 직전에 셋을 펴주는 방법이에요. 저를 한번 봐보세요. 자 하나, 둘, 셋. 세 번째로 고정점인데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둘의 박자예요. 둘의 박자에서 탁 멈췄을 때가 저는 총 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총을 쏠 때 총을 이렇게 들고 조준을 하잖아요. 조준할 때 흔들리지 않고 빵 쏘잖아요. 슛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박자에서 조준을 하는 거예요. 링하고 일직선을 맞추고 조준이 다 됐다 싶으면 그 다음에 던지는 겁니다. 이 둘의 박자에서 흔들리거나 혹은 이렇게 조준점이 아닌 다른 곳에 손이 있다거나 링하고 일직선이 아닌 다른 곳에 손이 있다거나 그러면 슛이 흔들릴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링하고 일직선으로 조준점을 맞추고 흔들리지 않은 상태에서 쭉 뻗어주는 부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는 이 캐치를 하는 부분인데요. 저는 이 캐치할 때 슛폼을 다 만들어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캐치할 때부터 슛폼을 완성시키고 이 완성된 슛폼을 그대로 올려서 그대로 던지는 게 슛입니다. 캐치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잡다가 슛폼을 올리면서 변형된 슛폼으로 만들고 던지면은 슛이 흔들릴 확률이 많아요. 슛폼은 캐치해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흔들리지 않아요. 다섯 번째는 캐치해서 세포인트로 올리는 슛 라인이에요. 이 라인이 일자로 정확하게 올라가야지 슛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캐치를 내 시선과 링의 라인 다른 곳에서 하면 올라갈 때 슛이 흔들릴 확률이 많아요. 링하고 내 시야랑 슛폼을 정확하게 일직선을 맞춘 후에 그대로 라인대로 올려줘야 됩니다. 공의 라인이 그대로 올려서 그대로 일자로 보내는 그런 슛폼이 돼야 돼요. 옆에서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슛폼을 완성시키고 캐치한 부분에서 안쪽으로 더 들어온다거나 바깥으로 더 나가면 안 돼요. 그것도 흔들리는 거예요. 이 공간을 그대로 유지한 채 그대로 올려줘야 됩니다. 안쪽으로 더 붙여서 올리는 경우는 손목이 너무 꺾어지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몸이 경직이 되고 어깨가 올라가고 반대로 몸에서 더 먼 경우에는 앞에 있는 공을 다시 안으로 갖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투석기 같은 집어 던지는 슛이 나오는 겁니다. 슛을 캐치한 부분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그대로 올려줘서 그대로 던져줘야 됩니다. 여섯 번째는요, 슛을 할 때 이제 점프하는 부분인데요. 점프는 똑같이 점프를 다 해야 돼요. 어떤 슛이건. 점프는 이렇게 똑같이 폭발적으로 떼어주는 겁니다. 가장 빠르게. 자, 점프는 이렇게 똑같이 떼어주고 슛의 거리에 따라서 내가 좀 더 가지고 있다가 던지냐 아니면 올라가면서 던지냐 그 차이예요. 이렇게 점프는 똑같이 뜨되 거리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볼줄을 올리든지 좀 더 가지고 있든지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배운 6가지를 집중해서 훈련하신다면 슛 성공률이 좋아지실 겁니다. 자 이제 크록스맨의 슛을 볼까요? 레디! 고! 3점! 네. 3점! 아래요! 고고고! 자 이러면 3점이 되죠? 자 2번 포인트라면 2번 포인트 이거라니까 이거 아 지금 공격 시간 초면에
잘하셨어요. 집중해야 됩니다. 자, 4점. 6점. 네. 3번. 아, 굳이 돌아갑니다. 일자로 뛰어도 되는데. 시간은 23초 남았습니다. 오케이. 4번, 4번. 굳이 돌아가네요. 시작 뛰어도 되는데. 이거 아니야. 자, 8, 7, 6, 5, 4, 3, 2, 좋아, 좋아. 1. 저기. 아, 멍청해. 멍청. 오케이, 잡았어. 시선 좋은데 멍청합니다. 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아, 아까워. 아까워. 저번에 넣었으면 네, 18점까지 갖고 오는데. 저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아, 로봇은? 예. 로봇은 한번 던져주세요. 저희 대표님이 모비스 사인, 모비스 때 버저비터는 아, 제가 현장에 있었잖아요.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제가 상대 팀으로 현장에 있었잖아요. 아, 와, 헷갈린다니까. 자, 나만 그런 게 아니야. 자, 와. 네, 와, 슈퍼미, 슈퍼미 들어가는 슈퍼미야. 와, 좋다, 좋다. 오. 아직까지 크로스맨의 기록을 깬 사람은 없습니다. 자, 로봇 5초 4 2 오. 7점.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칼라보리. 야, 거기 아니야. 저기야. 좋아요. 저만 헷갈린 게 아닙니다. 자, 자, 아직까지 서비스 볼을 넣으면 공동 1등으로 나갔다. 공동 1등 이게 뭐야? 아, 1등 했네요. 크로스맨이 1등이야. 네. 3점 어떻게 들었고요? 예? 3점 넣을 때 어떻게 들었고요? 고정점. 고정점. 총 쏘듯이. 총 쏘듯이. 다 올려놓고. 맞았어. 맞았네. 맞았네. 아, 다행입니다. 다행이에요.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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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